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특별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돼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100명 넘게 피해를 호소했었는데요. 이들의 삶은 좀 나아졌을까요? 이송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21년 8월 춘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 전세로 들어간 30대 박 씨. 들어간 지 1년 만에 집에서 불이 나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집주인은 지난 8월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자기는 보증금 당연히 못 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박 씨는 다행히 지난 9월 전세 사기 피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구제 방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었습니다. 피해자 박 씨가 받은 금융지원은 전세보증금 상환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 건물 있을 때 지나가면서 보잖아요. 그럼 대학생들일지 그런 거 보면 흔들 그 20년 동안 분할로 내라고 하면 정부가 많은 구제 대책을 내놨지만 피해자 박 씨와 같은 사회 초년생이 갑자기 짊어진 빚을 갚을 대안을 찾아보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또 다른 전세 사기 피해자 20대 정 씨는 최근 근로계약이 끝나 보증금 상환에 생계 유지까지 어려워졌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대출 있잖아요. 저리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2년 예약으로 한 거죠. 긴급 복지 지원도 신청해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최근 6달 동안 통장 잔고가 600만 원을 넘었다는 겁니다. 정 씨는 개인 회생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자 20년 상환인가?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이제 또 개인 회생을 가야겠죠. 특별법 시행 이후 저금리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게 됐고 생계가 어려워지면 긴급복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효과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대출받은 빚이 있는 상태라 아무리 저리라도 추가 대출을 받는 건 부담만 더할 뿐이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 뭐 해준다. 쭈르륵 했는데 결국 받은 거는 딱 하나. 법률 지원이나 긴급 복지 지원도 소득과 자산을 이유로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혜택을 받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강원도에서 전세 사기를 신청한 사람은 107명으로 이 가운데 77명은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아직도 16명은 피해자 인정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받기까지도 두 달이나 걸렸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시달리는 전세 사기 청년 피해자들은 보다 현실성 있는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횡성 회다지 소리와 이를 이어온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횡성 지역기록문화제가 개막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에 대한 기억에 예술 문화를 더딥히면 공동체를 재발견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잊혀져가는 회다지 소리와 어르신들의 삶을 기록해 세대 간 공유되는 가치 발견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고인을 추모하는 글귀를 든 만장꾼을 앞세우고 줄지어 상여꾼들이 들어섭니다. 혼을 모신 요역, 고인이 잠든 상여까지 30명 행렬이 마당을 가득 메웁니다. 상여 행렬의 종착지에선 땅에 묻은 이웃을 위해 회를 다지며 노래를 불렀는데 회다지 소리 유래의 시작입니다. 부모 생각 절로 난다. 잊혀져가는 회다지 소리와 전통 장례 행사에 참여한 상여꾼들의 평균 나이는 73살. 70명이 참여하던 상여 행렬은 30명으로 대폭 줄었고 힘도 빠져 옛부터 개울을 건널 때 쓰는 통나무 다리를 만들기 버거워지자 이제는 알루미늄 간이 사다리로 원형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매장 문화가 그 사라져가는 입장에 놓이는데 이러한 매장 문화를 갖다가서는 전승되고 전래될 수 있게끔 그 해놓은 것이 저희들의 의미고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발이 된 정금마을 주민들의 창창했던 과거가 담긴 옛 사진이 전시된 회다지 소리 문화체험관에 들어서면 60, 70년대에나 볼법한 지게와 멍에, 빗자루 같은 손때 묻은 물품들이 전시 작품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평생 써온 볼품 없는 물건들이 예술로 변모하고 스스로도 작품 모델이 된 어르신은 신기하기만 합니다.
나가 이런 게 좋아서 이런 뭐 얼마든지 난 다리가 안 아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고 싶어. 난 이렇게 댕기던 사람이니까 그랬으면 했으면 좋겠어. 근데 몸 움직이지 못해서 그게 다리지. 횡성 회다지 소리와 그 소리를 문화재로 정립한 정금마을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기 위한 횡성 지역 기록 문화재가 개막했습니다. 원주 횡성 주민들의 일상을 사진과 예술로 기록해 세대를 잇는 공동체 정신을 만들려는 취지로 2013년부터 원주에서 개최됐는데 2년 전부터는 회다지 소리 보존을 위해 횡성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국내 유일 민간 주도 기록 문화재로 올해 10년째를 맞았습니다. 일상의 기록이 일상의 예술이 될 수 있고 또 공동체의 어떤 문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회다지 소리와 정금마을 주민들의 삶이 담긴 사진과 영상, 전시물, 포럼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문화재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2024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성화가 오늘 강원도에 도착해 18개 시군 순회를 시작합니다. 지난달 3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체화된 성화는 서울과 부산, 세종과 제주, 광주를 도는 전국 대장정을 마무리했고 오늘 강원도에 도착합니다. 강원도와 조직위원회는 도청 분수광장에서 성화 맞이 안전기원 행사를 열고 다음 달 28일까지 18개 시군에서도 성화 점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전 세계 80개국 15,000명이 참가해 내년 1월 19일부터 강릉과 평창, 횡성과 정선에서 열립니다. 서흥원 양구군수의 산불 도중 술자리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2일 양구 산불 당시 서흥원 군수가 산불 현장은 외면하고 술자리에 참석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 군수가 군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당시 술자리에는 민주당 출신 양구군의회 부의장과 의원 한 명이 있었다며 이들이 왜 바쁜 군수를 불렀는지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응대했습니다. 최근 동해 연안수온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면서 오징어와 방어획량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주 강원도 선적 어선들이 잡은 오징어 어획량은 50톤으로 한 주 전 30톤보다 60% 이상 늘었습니다. 또 방어의 경우 260톤, 가자미는 47톤으로 한 주 전보다 각각 15%가량 많이 잡혔습니다. 강원도는 지난주 연안 수온이 18.3도에서 20.8도로 지난해보다 최고 4.1도, 평년 평균치보다는 최고 2.6도 높게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가 인력 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가 축적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 전환 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 광역지자체 추천 제도를 실시합니다. 숙련 기능 인력 비자 전환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숙련 기능 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에 따른 것으로 강원도는 86명 쿼터를 배정받아 12월 20일까지 추천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추천 대상 외국인 근로자는 비전문 취업, 선원 취업, 방문 취업 자격으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 외국인입니다. 레미콘 회사의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고용을 요구하며 비호조합원 레미콘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법은 지난 2021년 원주의 한 공사장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서 있던 펌프차 뒤에 승용차 두 대를 세워 콘크리트 공급을 방해한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두 명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노총 조합원 고용, 한국노총 조합원 고용 배제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비조합원 레미콘 회사의 물동량을 봉쇄하라는 상급 단체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초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시범 출항이 오는 9일 실시됩니다. 속초시에 따르면 16,000톤급 카페리 오리엔탈 펄 6호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선박 운항 관련 사전 점검을 위한 블라디보스토크 시범 운항에 나섭니다. 선사는 시범 운항 이후 문제가 없으면 CIQ 등 관계기관 의견 조율을 거쳐 11월 중 정식 운항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선 왕조실록 의궤오대산 사고본이 110년 만에 본래 있던 평창으로 돌아옵니다. 문화재청과 강원도, 평창군은 오는 11일 조선 왕조실록 의궤오대산 사고본을 봉안 전시하는 국립조선 왕조실록 박물관 개관식을 개최합니다. 이에 앞선 9일과 10일에는 의궤 평창관화 보관식 행사 재현과 실록 의궤 봉안 행사가 평창읍과 오대산 월정사에서 각각 펼쳐집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의궤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강탈됐다 지난 2006년과 2011년에 각각 국내로 돌아와 서울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되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대산 사고본은 붉은색 교정의 흔적이 가득한 현존하는 유일한 교정 세본 실록으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크기가 크고 수령이 많은 가로수를 제거합니다. 춘천시는 가로수 점검 결과 위험 가로수로 진단된 53그루를 빠른 시일 안에 우선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또 겨울철 눈 내리기 전 위험 가로수 제거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스포츠타운 길과 효성로, 애막골길 등 8개 구간의 대형 노령 가로수 950그루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합니다. 가로수를 제거한 자리에는 도로 환경을 고려해 새 가로수를 심을 예정입니다. 춘천 구기림관리소가 산사태 위험 우려가 있는 관내 구기림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예정지로 공고했습니다. 이번에 공고된 지역은 화천군 간동면과 상서면, 산해면, 춘천시 동산면과 남산면 등 8개 필지 3,500제곱미터입니다. 공고에 의문이 있을 경우 다음 달 2일까지 북부지방산림청 산사태 대응팀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정 예정지 도면은 춘천 구기림관리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학교시설 보수를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21억 5,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에 11억 9,200만 원은 춘천 대룡중학교 다목적실 전면 보수에 나머지 금액은 동부초등학교 체육관 보수에 사용됩니다. 허 의원은 학교 노후시설이 전면 보수된 뒤 학생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상해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47살 A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횡성에서 택시기사를 휴대전화로 때리는 등 3개월 동안 14건에 이르는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2년 10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을 이유로 형량을 소폭 감경했습니다. 정선군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체계 구축을 위한 아리백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예미 농공단지와 가공 유통시설 부지의 건축물 상부에 500kW급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고 폐광지역 에너지 복지 향상과 주민생활 환경 개선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전력 판매 대금은 효율적인 수익금 관리를 위해 설립된 정선군 에너지센터를 통해 취약계층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과 주민 친화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강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